2016년 7월 24일이고 오후 3시 39분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나리오 소평 강습까지 했었고 10번째 시나리오인 원시 구축을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데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나리오는 못 깨고 요거 하나 아니면 다음 거 많이 하면 그렇게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나리오의 목적은 일단 이제 기간이 2년이고요. 목표는 원담, 원이, 원상 세 형제를 싹 다 죽이는 거, 그리고 또는 20도시를 지배하는 거. 근데 20도시가 좀 빡셔요. 이게 일단 지금 조조 갖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개. 그러니까 하북을 다 먹어도 17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거 하면 한 시간 반쯤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요거 한번 쭉 보시고요. 요거 그 배경은 관도대전 직후입니다. 역사적으로 관도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원시들은 하북에서 세력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요. BGM은 유튜브로 틀어야지. 그것 때문에 조조가 한동안 고생을 좀 했었죠. 되게 안 어울리는 그거다. 자, 군사로는 지력이 제일 높은 게 지금 순욱과 둘 다 제일 높네요. 그냥 순욱으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순욱은 이제 조조가 관도에서 원수하고 이제 치고받고 있을 때 국건이 위를 지켰죠. 옥새를 주면 성립하냐? 성권하고 쥐새끼네요. 네, 쥐새끼하고 동맹 맺었습니다. 유비하고도 가능할까? 유비는 안 될까요? 유비는 안 되는 걸로 뜨네. 유비는 그렇고, 그러면 유표는? 야, 유표하고도 옥수를 줘도 안 되네요. 곽가도 안 돼. 호유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원담하고는? 원담하고도 역사적으로는 조조가 원담 편을 들었는데 원담하고도 안 되는군요. 이게 원상이 지금 원담도 그렇고 원상하고가 병력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지금. 지금 병력을 어떻게 내가 배치해서 저거를 조져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내가 어쨌건 유비도 뒤에서 이제 치고 올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장로도 있군요. 장로를 승낙하게 할 자신이 있답니다. 자, 장로하고 동맹 맺고 되도록이면 멀리 가도 좋습니다. 마등하고도 동맹. 마등은 안 하려 그러나? 마등은 안되네요. 자, 낙양에서 일단은 장안을 점령합니다. 서막 한 1000명쯤 보내면 될 겁니다. 한해 이제 그 서왕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턴에는
순유. 자, 하늘 옮겨주고요. 좀 신경 쓰이는 게 여기 신야인데, 신야 유비인데 좀 신경이 쓰여요. 저 새끼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소패. 아, 아니다 아니다, 합의에도 병력이 있구나. 합의 소패 병력들은 전부 다 서쪽으로 옮겨주고, 어쨌건 집중해야 됩니다. 어쨌건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요 군사들은 전부 다 초연으로. 자, 진유 땅에도 병력이 좀 있는데, 요 병력은 허창으로 옮겨주고요. 일단 어느 정도 병력들이 정리가 됐네요. 자, 세이브하고 톤 넘겨보죠. 아, 장로가 장안을 선점해버렸다. 별로다 그죠. 장안을 먼저 먹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자, 일단은 연암의 병력으로 그 유비를 조집니다. 유비는 뒤통수 칠 거기 때문에 살려둘 필요가 없어. 어차피 그리고 우리 20개 도시 그것도 있고요. 자, 호연한테 보내고 나머지 병력들은 허창으로. 아까 쳐들어왔던 그 병력은요, 그 다시 또 완으로 쳐들어가지고요, 남양 땅이죠. 그리고 얘들은 한해로 옮겨주고. 장류 허창으로 가지고. 소연하고 그 다음에 소패 있는 장군들도 전부 다 허창으로 옮겨주고요. 장로가 갑자기 저렇게 쭉쭉 커지냐. 자, 남양을 점령했습니다. 사실 남양은 저때 조조 땅이지 뭐. 원수를 조진 게 조조였으니까. 유표가 유비를 돕는답니다. 근데 뭐 우리 군 조조군은 워낙 그 장군진이 좋아서, 워낙 좋아가지고 정말 그냥 아무나 뽑아서 보내도 평탄치니까. 양파 왜? 양파, 야, 뭐하고 있어? 방방파네요.
하필이면 대각선 끝이네. 제때 원군이 도착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 귀찮은데. 추격하면서 쟤들을 괴멸시킬 수가 있거든요. 원군을 다 괴멸시켜버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겠다. 아유, 쓸데없는 놈들이 지금 와버렸다니까. 일단 유비는 잡았고, 그냥 총대장을 곧장 공감돼. 장비가 1900면인데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이제 성문 뚫고 들어가가지고 쟤들을 잡아버리면 돼. 이번에는 정무청 공격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면 되는거지 뭐. 관평이 백도원에 백도원 올줄 알았는데. 시간... 저 등신은 백도가서 군량고도 점거하는거 그냥 불붙여버리네. 일단 돌파했고요. 장비를 잡아야 된다. 장비, 네, 장비 잡았습니다. 자, 신야를 점령했습니다. 괴량이네. 송건이 배신했다. 네, 유비를 잡아 죽였습니다. 아, 이제 북쪽으로 시선을 돌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유비하고 동맹할 수 있겠다. 잠깐만요, BGM을 좀 바꾸고. 안 될까? 신야에 뭐 한 5만명 있으니까 저거 뭐 다 막을 수 있겠지 아마. 신야 태수 괴량. 그래 뭐 니 하소. 병력은 있는데 그게 없다. 아니, 막 군량은 있는데 돈이 없다. 자, 이제 하북으로 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판에서도 증언합니다. 학소를 빼자, 학소.
서브로 공격을 왔습니다. 원상 2만 명 들고 있네요. 일단 승리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원상 신백가 올까, 봉기가 올까, 누가 백도 올까. 원상원이 원담을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제도 잡히면 그냥 바로 죽여버릴 거예요. 백도가 있을까? 백도 없네. 아마 그 복양 쪽에서 원군이 하나 오고 있는데. 아 판다님 안녕하세요. 복양 쪽에서 그쵸, 쟤들 원군이 오고 있는데 쟤들이 아마 백도가 될 가능성이 크네. 자, 서항을 저기로 보내주고 하우도는 계속 공격해줍니다. 으! 백도! 뭐야, 지금 우리가 가는 것보다 쟤들이 빠르지 않죠? 그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자, 곽 원상이 개패드 참아도 입고 있습니다. 참았고 있습니다. 백도어 삭제. 자, 원상 잡았고요. 신비하고 봉기 둘 다 잡았고. 무주공산이네. 원상이 죽었습니다. 원희가 뒤를 이었다. 복양에 예, 적군이 있네요. 남피가 비었어? 쟤들은 정신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일단 남피로. 남피로 가고 허창에 있는 군 사람들을 전부 다 업으로 보내주고. 자, 남피를 점거했습니다. 분량 2,500 되겠니? 금을 2,500을 줘야지. 부평도 비었고. 얘들 왜 이러지? 자, 부평으로 장료를 보내고요. 다음에 예, 식스 일러스트 괜찮아요. 옛날 지금 요즘 나오는 그 삼국지의 그 무슨 그 뭡니까, 무슨 미연시 같은 그런 일러스트보다는 난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난 그 일러스트가 정말 싫어, 요즘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복양이 지금 보급선이 끊겨가지고 식스 일러스트 나름대로 정감들이 있지. 자, 얘들 분량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양파! 왜? 아우,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배고파 죽겠다. 장패는 자기 의지만으로 싸우신답니다. 새끼 저거. 저런 새끼한테는 부대를 주면 안되겠다. 저게 꿈 때문에 그럴텐데. 꿈 중에 저렇게 맘대로 방종하게 되는 꿈이 있어요.
절대 안 저런 것도 있고. 제가 이겼네요. 쟤들 한꺼번에 다 나올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지. 매미가 많아요. 서울에도 매미가 사나? 사이가 쭉쭉 떨어집니다. 아, 계신 곳이 매미가 많은 쪽이야. 아, 매미들이 합. 여광 홍보대만 잡으면 되겠다. 끝났네요. 자, 복양을 점령했습니다. 북평도 점령했습니다. 아이 새끼들, 저기를 놔두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를 아 이기고 가기도 좀 그렇고 좀 껄끄럽네 여기 얘들. 확실히 좀 껄끄럽네요. 평원, 병력은 많은데. 자, 업에서 일단 남피로 명명 보내주고 남피에서 평원을 칩시다. 일단 원담을 조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 괜찮습니다. 북평 오든 말든 뭐 북평 오고 그 다음 합의 빼앗기겠지만은 뭐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음. 자, 우리가 제대로 이길 거기 때문에 전투니까 BGM 바꿀까? 잠시만요. 전투니까 BGM을 바꾸죠. 상우지 식스는 좀 어떠세요? 보기에 재미있습니까? 양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원군도 제때 왔고요. 우리 심평님이 원담한 그 농성하신답니다. 보리 비빔밥.
맛은 있구나. 그래도 맛있으면 됐어요. 맛이 없으면 쓰레기라 그랬겠지. 자, 이번에는 적군 병기 많기 때문에 그냥 정무청을 잡아주는 쪽이 좋습니다. 평원을 함락시켰습니다. 돈 안 줄 거면 안 줄. 안 줌. 탑 위에 원담이 있네. 저 새끼 저거 보태 빠져가지고. 자, 걔 지금 등신들은 도대체 왜 이래? 일단 원시부터 조지자. 일단 원시부터 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허우돈한테 장군을 주고요. 개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평원에 있는 조조는 청주로 들어갑니다. 타워에는 기력이 없나보다. 자, 여기는 요 병력은 그 단필 옮겨주고요. 다음 달에 그거 들어오네. 그 돈 들어오네. 이번에는 왕수입니다. 왕수인데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정무청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게 왜 이래? BGM이 왜 이래? 자, 왕수도 잡았고.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BGM이네. 자, 남피의 하우도는 개로 쳐들어왔습니다. 어우, 빡시다. 일단 전주를 작살내고, 전주가 분명히 저거 백도 올 거예요. 분명히 백도 옵니다, 저거. 전주 작살내고, 그 다음 정무청으로 바로 공격하는 걸로. 말할 필요도 없는 백도다, 저건. 백도 맞네, 봐요. 내 그랬지, 저기 저거. 백도라고. V3 같은 놈. 어? 백도 하나 더 있었어. 백도가 하나 더 있을 줄 몰랐는데. 체험도 잡았고요.
아, 생각해보면 원이네. 원이가 직접 있네. 자, 원이도 잡았습니다. 원이 죽음. 하, 진영의 3만. 조조가 기력이 없네. 다음 단까지 기다리고. 아, 돈도 들었네, 그죠? 에서도 한 턴 기다리고. 아이고, 다 기력이 없다. 신야? 신야에 내가 뭐 신야에라도 뽑아주지. 하하. 새끼들 이거 족쳐야 되는데. 이거 한턴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자, 복해에서 합의로 들어갑니다. 공용을 보내자. 자, 남피에 있는 군대는 공손도로, 네, 공손도를 공격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개에서 북평으로 가는 군대를 재건해 주고요. 것들은 다 해줬다. 자, 세이브하고 BGM을 바꾸죠. 아이고, 이제 전쟁이니까. 자, 북평입니다. 공순도 27,000. 그 다음에 병력은 오지게 많네. 저 백도다, 백도. 맞죠? 그죠? 백도네. 하우연 요성분, 장요 요성원,
자, 이번엔 정부청. 이번엔 전투가 좀 뭔가 지저분하네. 전부 다 붙잡았습니다. 내가 널 살려주겠니? 지금 이쪽에 장군이 아무도 없지 싶은데 저건 어떻게 되는고? 또는 그 와중에 혼란 당했고. 거의 함락됐네요. 합의도 함락시켰습니다. 아 맞다, 나 실수했다 이번에. 그럼 그냥 엔딩이잖아 바로. 아 그러면 나 지금 북평하고 합의 전투한거 이거. 아 실수했네요. 이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투를. 뭐 일단 그래서 원이원상 원담을 다 죽이는 걸로 엔딩을 봤고요. 203년 2월 조조는 승리 조건을 달성했다. 이것으로 인해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전국에 퍼졌다. 아 바보 같아. 다시 이제 로드 할까요? 아하 이럴수가, 이렇게 바보 같을수가. 어쩌겠습니까? 다시 해야지.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었는데. 좀 바꿀게요. 얘들은 왜 이래? 자, 잡았고요. 측량이 네! 뭐 이리저리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쓸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지. 이번에는 얘를 풀어줍시다. 사실 북평에서의 전투가 좀 귀찮아서 다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하게 됐네요.
뭐 구호 탈량의 계책도 있고 뭐도 있고 참 이리저리 많아요. 재밌는 것들이 많죠. 6가 참 다양했어 나름대로. 뭐 여러가지로 다양하기도 하고 그 다음 뭐 아무튼 할게 많았어 이리저리. 이게 되게 단순해 보여도요. 왜 대기야 등신아. 정무청을 정거해야지. 내려가고 성문 그 방위도가 400m로 내려가면은 수비군은 성문 쪽으로 내려가서 기다립니다. 전부 다 못 잡았습니다. 그쵸, 공손도 망했네요. 왜냐면 저기 거점은 있었는데 더 이상 장군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자, 신병한테 양평을 점거하도록 하고, 합의에 이제 조조군이 있는데 얘네들은 국회로. 얘들은 다시 평원으로. 자, 이번에는 20개 도시 엔딩입니다. 보는 거 조건이 두 개거든요. 지금 20도시를 지배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음 턴에 이제 저 어디에요 진양을 공격하겠습니다. 양평 점거했고요. 이제 원시도 아니야, 니들은. 신평은 북평으로 이동해주고 북평에서 개로 또 이동해주고 얘들은 북해에서 업으로 이동해주고 얘들은 개에서 이제 진양으로 공격해줍니다. 진양이 얼마 있는데? 25,000명. 얼마 있지 않네요. 그렇게 많지 않네. 자, 하우돈으로 증원군 보내주고요. 지금 우리 도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개.
깽 빠지는 거 좀 보게. 잠깐만요, BGM 좀 바꿔줄게요. 이건 일기투 BGM인데. 장의거가 기병 만명. 제대로 원군 없음. 어, 백도어다. 백도어네. 한호를 돌려보내고요. 곧장 이제 장의거를 공격합시다. 곧장 공격하죠. 이야, 순식간이구만. 진양을 점령했습니다. 진도는 그거잖아, 유비부하 아닙니까? 한 해에 2만명. 한 해까지 점령하면은 우리가 19개 점령하는거지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진양으로 이동해주고요. 평원에 있는 애들은 업으로. 그걸 칠 거예요. 흉노를 칠 거예요. 흉노까지 하면 이제 20개 도시니까. 사사박은 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야, 얘랑 왜 유표는 사사파고 동맹을 맺었을까? 체험 미세기 백도어 같다. 쟤 백도일까? 백도가 아닐까? 백도가 아니었네. 내가 괜한 사람 의심했네.
자, 정무청을 곧장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싶었어, 곧장. 자, 하늘을 함락시켰습니다. 관장 유비를 내가 매방친지 벌써 1년이 된 것단 말이야.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미축은 다시 또 진영 안 되는구만. 자, 진영으로 모든 병력들을 다 옮겨줍니다. 병사조가 도시 인구수를 넘어섰다고? 요장이 저로 쳐들어왔네요. 오, 이겼어? 이야, 가끔 저럴 때가 있어. 가끔 저렇게 이길 때가 있는데 놀랍네요. 뭐야? 뭐야 이 새끼들아, 왜 조조가 죽어? 무슨 미친 아니 조조가 왜 죽어? 지금 죽을 수명도 아니잖아. 근데 왜 죽어? 무슨 미친 경우가 있지? 이게 조조가 죽는 게 종료 조건이기 때문에, 패배 조건이기 때문에. 편집으로 조조 수명을 늘려야 되겠지만은 뭐 이왕 하는 거 편집을 안 쓰고 싶다면은 그냥 이렇게 보자. 학소 서왕 하우돈 장수 한호 학소 서왕 장수 한호 뭐 그냥 이렇게 하죠 뭐. 그냥 치면 되지. 조조로 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운이 안 때려줄 때도 있는 거지. 하우돈한테 장군을 주고요. 이번 턴에 함락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지? 흉노. 흉노라는 세력은요, 상욱지 9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민족들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됐던 게 6하고 9밖에 없는데, 흉노는 6에는 나왔는데 9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 한우는 본진에 있읍시다. 저 새끼 저거 백도어로 올 거야, 분명히. 오죠? 여기 참군으로 있는 유표는 역사적으로 흉노의 좌현왕이었나? 우현왕이었나? 아무튼, 그 중요한 그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흉노는, 이 당시 흉노는 이제 전환 때처럼 그렇게 위세를 못 떨쳤었었는데, 그 전환 시기에 그 흉노가 좌흉 그러니까 그
그 뭐야 남흉노하고 북흉노로 갈라져가지고 남흉노 전체가 무제 때 이제 한나라에 투항해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거의 뭐 실력의 7-8할이 날아간 흉노가 이제 후원의 흉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 전부 다 백도어입니다. 그냥 이 흉노 왕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전부 다 백도어죠. 랜섬웨어 같은 새끼들. 비지엠 좀. 자, 흉노를 함락시켰습니다. 203년 6월 조조는 승리 조건을 달성했다. 이것으로 인해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전국에 퍼졌다. 이번 20개 도시입니다. 자, 요게 그 202년에 이제 10번째 짧은 시나리오였던 원시 구축입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강요라는 거고, 북벌 강행이라는 시나리오인데, 얘는 좀 고민이 되네요. 지금 할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 아, 지금 할까? 해버릴까? 여러분 의견은 어때요?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 할까? 하자고? 그래, 북벌 강행까지 깨자 그러면. 영상 끊겠습니다.